안녕하세요. 저는 바닷마을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신영입니다. 여기는 음식이랑 음악이 주는 위로를 관객분들에게 선물하는 재미있는 공간입니다. 제주도 신화로 만든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근데 제주도 신화가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큰 굿이라고 하는 12개의 이제 대표적인 신화가 있거든요. 그 12개의 신화를 좀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레퍼토리로 하고 있고 관객들이 좀 더 편하게 공연을 보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만든 공간인 것 같아요.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관객들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나지? 공연이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? 그럼 음식 주면 좀 편하게 올려나?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놀이공원처럼 제주도 왔을 때 좋은 추억 중에 한 켠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이제 레퍼토리 계속 개발해서 이제 뭐 여기서 피아노 꺼내놓고 뚱딱뚱딱 할 때도 있고 글을 쓸 때도 있고 거의 회의를 하죠. 예, 스태프들이 많으니까요. 저희가 스태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 혼자 하면은 절대 못했을 텐데 이거를 같이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 2시부터 4시까지는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창작을 하는 시간, 뭐 회의를 하는 시간 쉼 안 해도 계속 그 꿈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우리가 지금 오늘 당장의 관객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지를 계속 되새기는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. 여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브리꼴레르 콜렉티브라는 연극단체인데 브리꼴레르라는 말이 손으로 그냥 집까지 다 짓는 사람들을 브리꼴레르라고 말해 이렇게 불어인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저 같았어요. 저는 원래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다가 연극으로 이제 전향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뮤지컬을 하게 된 이런 다양한 되게 복합적인 존재인데 왠지 모르게 다 손으로 이렇게 수공예처럼 핸드메이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. 미술 작업할 때부터.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저희 스타일대로 조금 손으로 만든 것들이 많죠. 네. 고립된 이미지로 그 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전 그 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저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섬에서 살아가고 있네? 라는 것 자체가 계속 뭔가 리프레시 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처음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맨날 노래 부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꿈을 갖게 된 거라서 여기는 꿈이 실현된 공간이죠. 이게 전부죠.
요리사와 배우를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김소희입니다. 안무감독을 맡고 있는 고은주입니다. 배우이자 요리를 하고 있는 허진이라고 합니다. 메리고 제 막내 메리 김유정입니다. 저희가 이 안에 있는 것들 되게 손으로 다 직접 만들고 뭔가를 막 제작해가는 과정도 되게 재밌었고 지금도 되게 즐거워요. 그냥 출근할 때 즐거운 장소입니다.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. 이 배우 개인적으로든 이 메리고 팀으로든 여러 가지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. 한국의 신화들이 되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 자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자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구수로 이게 계속 구비 문화처럼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들었어요.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왜 여기는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았을까? 누가 이야기를 지켰을까? 근데 그게 비단 제주도만의 신화가 아니라 한국 신화의 원형이라면 그게 제주도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이 이야기를 연구를 해서 뮤지컬로 만든다라는 거가 그냥 한번 꿈꿨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저도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점차 만나고 있어요, 지금.